지금도 수비 라인 한번 보세요. 지금 조금 더 라인을 올릴 필요 있거든요. 라인 올려, 라인 올려. 태수리야 올려, 올려. 올려, 돼, 라인 올려, 라인 올려. 아무래도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는 좀 더 볼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좀 밀리고 있는데 네. 그 소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패스 미스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라인 올려주세요. 라인 올려. 라인 올려. 뒤에 간다, 뒤에 간다. 또, 또, 또. 자, 뚫려서 박예은입니다. 뒤에 박예은. 좋았어요. 자, 뒤에 또 받쳐줘야죠. 김태훈 잘했습니다. 자, 이 아스나입니다. 아스나 이어받고 아스나 잘 뛰었다. 이어집니다. 아스나. 아, 좋아요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대가 좀 더 백패스를 했을 때 예. 어쩌다 보면 수비 라인들이 라인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 골 실점 이후에 좀 위축이 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. 예. 자, 이 4번의 아스나 선수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데요. 오, 경기를 잘 풀어나가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야,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합니다. 2대1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데 예. 알면서도 당해요, 이게 우리가. 코너킥입니다. 자, 지금 또 코너킥 예.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 분위기를 잡아야 잘 잡아내야 됩니다. 야, 키에 맞게 맞춰, 키에 맞게. 다 비슷하네? 우와. 야, 키에 맞춰서! 뒤에, 뒤에 한 명 비잖아. 적극적으로 해! 이거 왜, 이거 안 맞냐고! 와와 야, 저거 때려! 와, 저 골키퍼한테 골키퍼 저 결국 있는 거 봐. 미는 거 봐. 와, 지금 밀어버린다니까? 대박이다. 자, 코너킥 올라갑니다. 이거 위험해요. 이번에 집중해야 돼요. 집중해야죠. 자, 선수들 지금 야, 이번에 나가는 줄 알았어요. 맞습니다. 지금 선수들 좀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네. 모든 선수들이 어머 이게 뭐야? 이러고 있었어요. 맞습니다. 와, 이걸 살려내면서 슈팅까지.